전 여자친구랑 왔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시달릴 텐데. 아니, 나 여기 처음 와봤지. 그래? 근데 내비 안 찍고 잘 찾아왔네. 이정표에 다 써있는데 뭘. 자유로 타면 금방 와. 오빠 운전 잘하네. 우리 저쪽으로 사진 찍으러 갈까? 어, 포즈 잡아봐. 자, 하나, 둘. 오케이, 잘 났다. 잘 안 나왔잖아. 나 오늘 사진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? 자기야, 저쪽으로 가보자. 자기야, 그럴 거면 저기 빵집 뒤에 레트로 감성으로 계단 있거든? 인생샷 잘 나오던데 거기에서 찍어볼래?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? 당연히 블로그 보고 다 알아본 거지. 아, 그래? 살았다. 하나, 둘. 오케이, 이제 더 이상 사진은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. 그래. 우리 또 어디 가볼까? 여기 정원도 있는 것 같은데 가볼래? 자기 꽃 좋아하잖아. 오빠는 꽃가루 알레르기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자기 좋아하는데 다녀와. 그럼 나 꽃 보고 올게. 자기야, 오른쪽으로 가야지. 어? 뭐라고? 조심히 다녀오라고. 오빠, 우리 오늘 진짜 알차게 놀았다, 그지? 어머, 진짜 재밌었어.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가. 나가는데 엄청 막히네. 이러게, 여긴 올 때마다 막히네.